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The People with God's Covenant,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소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제목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녹화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만 복습을 하고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와 같이 이제 동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잡아서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놨고, 그다음에 해가 지고 어둠이 왔을 때이 사이로 furnace, 그다음에 램프 이게 이렇게 쭉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키브리트, 영어로 카비넌트, 우리말로 언약이라도 하고 계약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키브리트라는 말은 디바이디드, 쪼개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쪼개지는데 참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빌론한테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언약, 계약의 뜻이에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 이게 아주 잘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 올드 테스트먼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바빌론 왕한테 망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뉴 커비넌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예, 31, 31. 31장 31절에 보면은 Behold, the days comes 자, 보라, 이런 날들이 올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at I will make a new covenant. 이때는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뉴 커비넌트란 뉴라는 말은 항상 상대어가 뭡니까? 올드입니다. 올드.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전 집, 옛날 집, 옛집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올드 커비넌트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뉴 커비넌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올드 커비넌트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에서 나오겠는데, 모세와 맺은 계약이 올드 커비넌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계약이 이렇게 옛날 집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뉴 커비넌트는 이게 중요한 게 계약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And with the house of Judah. 남왕국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항상 좀 우리가 대상이 누군지, 첫째로는 제이콥,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왕국, 다윗 솔로몬 때처럼 그게 이스라엘이고, 이제 세 번째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때 남쪽 왕국 유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는 이 문맥에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게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새 계약은 누구하고 맺은 겁니까? 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방인하고 맺은 겁니까? 그렇죠. 이방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자매님께서 집에 계약을 맺어서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집이다 하면 홍자매님이 뭘 들이대겠어요? 계약서를 딱 들이대면서 이건 내가 살 집이요, 서영재. 서영재가 살 집은 아니요. 그럼 내가 그 계약서를 보고 아, 이건 홍자매님이 사는 집이구나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뉴 커비넌트는 이방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네. 그런데 이 계약은 그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은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이 계약에 따른 건 아닌데,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 즉 언제 맺었냐면은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온 날인데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계약은 틀리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걸 우리가 그걸 보통 모세법,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율자는 이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야, 너 법을 어겼다. 그러면 어떨 때는 경범죄를 어긴 거고 너 법을 어겼다. 그러면 어떨 때는 형법을 어긴 거고 너 법을 어겼다. 그러면 어떨 때는 민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법이 뭘 말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모세의 법을 율법이라고 계속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법이라고 했다가 이게 일관성이 이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로입니다. 로. 모세의 법도 로, 성령님의 법도 로, 하나님의 법도 로, 전부 로예요. 하여튼 그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런 계약의 법하고는 틀린데 근데 그 법을 Which my covenant they break. 그 모세와 맺은 그 언약 계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비록 내가 Although I was an husband unto them.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올드 커비넌트. 모세의 계약은 옛 계약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 계약은 이렇게 될 것인데 But this shall be the covenant. 자, 내가 이제 맺을 새 계약은 이렇게 될 것인데 With the house of Israel. 이때 33절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계약은 이것인데 근데 문맥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유다가 나왔을 때는 유다의 상대어인 이스라엘은 북왕국이고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대부분이 통일 왕국을 가리켜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과 맺을 계약은 새 계약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날들 뒤에 After those days, 그 날들 뒤에 나 하나님이 I will put my law in their inward parts. 네, 나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속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법을 And write it in their hearts. 이스라엘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리고 And will be their God.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은 And they shall be my people.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 계약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 가운데와 이 우리의 속 중심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법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모세의 법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판에 있는 것을 부지런히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그냥 돌판에만 있어요. 그리고 지킬 마음이 없어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스라엘이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법이 문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법이 마음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 모세의 법은 이제 올드 커비넌트 없어지고 새 계약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일단 모세의 법에 죄 값을 치러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면서 모세의 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의 값을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아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그날들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루살렘 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안티오크에 갈 때까지 모든 믿는 성도들은 고넬료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대단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이 계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최초의 만찬을 했을 때 제자들한테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For the New Testament, 새 유언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언을 적용하는 것이지 테스트먼트를 적용하는 것이 커비넌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커비넌트는 우리하고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언을 이제 뉴 커비넌트를 뉴 테스트먼트를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은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새 집으로 이사를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옛날 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초세기 성도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방인들이 왜 믿느냐? 그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 이건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섭리로 예비해 놓으셨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말씀에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엄청 열심히 전했죠. 새 계약은 이게 새 유언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정부도 세우고 있지만은 또뭐 정통파,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뭐 너무 그 오더독스 주스, 이 정통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엄청 열심히 알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대언에서처럼 우리가 고토를 해보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뉴 커비넌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도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뉴 커비넌트가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뉴 커비넌트를 받아들이려면은 테스트먼트를 유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님이 여기서 대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문맥상 물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다 적용하면 돼요. 교회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건 적용이지 원래는 이스라엘 속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마음판에 기록하겠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And they shall teach no more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이 every man his neighbor, 자기 이웃에게 또각 and 사람이 every man his brother, saying,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Know the Lord, 야, 너 주님을 알아라. for they shall all know me. 그 이유는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두가 이제 다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작은 From the 자로부터 least of them또 unto the greatest of them. 가장 큰 자에게까지.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 하나님이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이스라엘의 불법을 용서해 줄 거고 나 And 하나님이 I will remember their sin no more.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고 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땅에 가서 있는 것은 이건 그냥
무화과 잎이 푸르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잎이 푸르러져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 잎이 푸르러진 것을 보면은 이제 아,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죠.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Which 주셨죠. giveth the sun 태양을 주신 이유는 for a light by day, 낮에 빛으로 태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달의 and the 규례를 주셨어요. ordinances of the moon and of the stars 또 별의 규례들을 주셨어요. 근데 달과 별은 밤에 빛이 for a 돼요. light by night. 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못본분 있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 그냥,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워즈워드라는 시인도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떤다 그랬어요. 설렌다 그랬어요.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아니, 그비온 다음에 하늘 보면은 진짜 무지개가 보여요. 그런데 무지개는 우리 홍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아, 멋있다, 가슴이 설렌다, 뭐 이렇게 시적인 감흥이 떠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인즉은 이제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다음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심판 없어 그러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토큰, 사인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낮과 밤을 하나님께 주셨어. 혹시 내가 밤에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나보니까 여전히 밤인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 있죠. 낮에 계속 자면 그 다음에 밤이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잤는데 24시간을 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빼놓고 밤에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나지 않아. 왜 나지 않은지 아세요? 왜? 밤 다음에 낮이 오고 낮 다음에 밤이 옵니까? 그 무지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뭘 기억한다 그랬죠?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불이다.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계속되면은 이 다음에 나와요.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전달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가 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낮과 밤이 계속 순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 안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우주의 길이를 재고 이 우주가 이렇게 높다. 이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 다음에 밤, 밤 다음에 낮 이런 게 계속 자면 우리는 아우 새로운 하루가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무지개를 보고 마음이 설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밤 다음에 낮이 오고 낮 다음에 밤이 오면 하나님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지. 내가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지.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이에요. 보세요. 35절에 이게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낮에 빛으로 주셨고, 밤에 달의 규례를, 또 달과 별의 규례를 밤에 빛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나누십니다.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만군의 주님이 그분의 존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특별히 자매님들 바다 보기 굉장히 좋아하시죠?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 파도를 칠때 대부분 자매님들은 그 파도를 보고 뭘 생각하세요? 멋있다, 낭만적이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가
거기까지만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여기까지 파도가 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 파도가 칠 때마다, 낮가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휴가가 그냥 우리가 날만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휴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달되죠? 예.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 그분의 존함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셨을 때는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하고 틀리죠. 낮과 밤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어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 또 동해안에 가가지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왜 파도가 여기까지만 오고 싹 사라질까? 그러면 어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은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왕들 얘기, 그 다음에 뭐 침공하는 얘기, 그 대언자들 나와서 하는 말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호세아가 한 말, 뭐 이사야하고 이사야가 한 말, 예레미야하고 말라기가 하고 뭐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Church란 말은 한 200번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몇천 번이 나와요. 한 2천 번이 나와요. 그 성경 자체가.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휴가가 안 된다니까요. 네. 휴가가. 자, 그래서 이제 3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If those ordinances depart from before me, 그런 규례들, 낮과 밤,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어그러져 버려요. 물론 한때 쓰나미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그게 이 규례는 아니죠. 규례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규례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규례들이 나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Then the seed of Israel also shall cease. 예, 이스라엘의 씨도 끊어져 가지고 민족이 되지 못할 from 것이다. Being a nation, 내가 하나님 앞에서 before me forever. 영원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두 가지 것을 해야 돼요. 산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예,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왜? 아니, 그래야지 휴거가 되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이런 규례들이 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끊겨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에 나오죠. 만약에 너네가 If heaven above can be measured, 하늘에 위에 있는 하늘들을 너네들이 측량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An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땅의 기초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 searched out beneath, 아래로 나 하나님이 또한 I will also cast off 예,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그 이스라엘 행한 all that they have done.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속 내부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약이고 새 계약은 이방인하고 맺은 것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을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사이로 지나갔느냐, 동물들의 쪼갠 사이로.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는 두 가지 계약,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죠. 자, 신명기 29장에 다음은 계약의 말씀들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번에 맺은 계약은 모압 땅입니다. In the land of Moab. 근데 이 모압 땅에서 맺은 계약은 그 계약하고는 틀려요.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하고는 틀립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 그래요. 시나이, 이 호렙이 호렙 그러면 시나이,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요즘은 그걸 모세스 마운틴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모세산. 여기서 맺은 계약 외에 모압 땅은 가나안 땅, 이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은 계약이 이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Ye stand this day, all of you. 자, 이날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Before the Lord your God.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우두머리와 모든 지파에 또 your elders and your officers 장로들, 관원들 그리고 with all the men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리고 또 your little ones, your wives and the stranger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 아내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여러분들 진영 안에서 사는 that is in thy camp 그리고 또 from the hewer of thy wood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unto the drawer of thy water 물을 긷는다까지 다시 말해서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이 계약을 하나님이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속 반복드리지만 동물의 쪼갠 사이로 거기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고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쪼개져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쪼개졌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약은 지키지 않으면은 반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로 용광로와 램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노아의 계약으로부터 이 새 계약까지 이 모든 계약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모세의 계약도 마찬가지로 예. 모세의 계약에 동물을 죽여가지고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문지방과 기둥 그 다음에 모든 그릇에 다 뿌려서 다 거룩하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올드 테스트먼트에 있는 모든 커비넌트들을 다 살펴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그냥 죽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테스트먼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몰랐어요. 무지개를 보고 저게 닿으면 불이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고 나서 어이 닿으면 불이네. 그걸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건만 보고 아멘 하고 그냥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창조도 알게 되고 뭐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갔던 이유는 12절에 Thou shouldst enter into covenant. Thou, 이건 이스라엘의 대표 단수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속으로. 주 그대 하나님과 더불어. With the Lord thy God.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맹세고 And into his oath. 주 하나님께서 Which the Lord thy God maketh with thee this day. 이날은 모압에서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자 모압에서 맺은 계약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맺은 계약은 우리가 그걸 율법,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렙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모압에서 맺은 계약은 호렙에서 맺은 계약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건 모압에서 맺은 계약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Song of Moses.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 한 두어 번 후에 공부할 로마서 10장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에서.
그이 모압에서 맺은 계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호세아처럼 다른 민족, 또 긍휼이 없는 민족을 보고 이렇게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돌아오는 일이 이스라엘한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모압의 계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 속으로도 이스라엘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That he may establish thee. 그대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의 백성으로. Today for a people unto himself.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관사 더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하나님하고 언약으로 맺은 백성으로 해서 우리는 We are the people with God's covenant.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We are a people입니다. 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도 하나님께서 계약 맺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유언을 맺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언의 백성이에요. 그 베드로서에서 나온 특별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 피플이지 더 피플.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그한 백성인데 이게 한 백성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 백성 중에서 하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께 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 가지고는 이건 고레스 때 일어난 일인데, 이 키루스, 사이러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저기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그때 유다인들이 그렇게 이런 약속이 과연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거 혹시 고레스가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다. 그때는 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내가 모세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고레스를 시켜서 너네한테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방인인 고레스를 시켜서 우리한테 재건을 하게 합니까? 고레스는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조로아스트교, 그 배하교를 숭배했잖아요. 예. 배하교는 말 그대로 빛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둠의 반대가 빛이고.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 다스리는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는 짓거리지 그 신이 어떻게 너네들을 해방시켜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대 이스라엘 조상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는 대로 그 같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또 Neither with you only do I make 내가 너희들, 나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맺은 것은 이 맹세 이 this 계약을 covenant and this oath, but with him 힘이라는 한 대표 단수한테 맺었지만 지금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that standeth here with us this day 이날 맺었지만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또 and also with him 힘은 힘인데 여기 있지 않은 우리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날 다시 말해서 그 후손들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다 거기다 사인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슈퍼갑입니다. 그걸 이제 아주 고상한 말로는 섭리인데,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런데 그 슈퍼갑이 진짜로 우리를 슈퍼을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언입니다, 유언. 계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의 커비넌트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 이건 그림자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시면서 이 계약을 커비넌트를 테스트먼트로 싹 만들어버리겠구나. 그런데 그 만든 테스트먼트가 뉴 테스트먼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올드 테스트먼트라. 왜냐하면 그냥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헌집인지 새집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새집에 이사가니까 옛날 살던 집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집이죠. 옛날 집. 올드 하우스죠. 이런 일이 일어나버렸다. 그래서 계약은 양쪽이 다 사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사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한테 그렇게 이 동물을 쪼갰을 때 사인했고, 어? 또 그 바빌론한테 망해도 나 하나님은 너네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이 유다들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랬더니 하나님 너네 사인했잖아. 나 사인한 대로 해. 그래서 바빌론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인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걸 지키시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지난번에 미리 말해버렸는데, 이건 이제 시드기야 왕, 제트키야 왕이. Zedekiah was 120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21살에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11년간 했고, 어머님은 하무탈이었고, 그가 악한 것을 해놨어요. 주님 보시기에. 예호야킴, 선왕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화가 이르렀는데, 왜냐면은 마침내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Till he had cast them out from his presence.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왕이, 제테카이아죠. 제테키아가 Zedekiah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Babylon. 바빌론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이 유다를 세 번 침공했어요. BC 610년, 그다음에 605년 뭐 그 연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세 번 침공해서 590몇 년,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이 뭐냐면 우리가 요건 알아놔야 돼요. BC 568년입니다. 왜 568년에 바빌론 왕이 이 성전을 불태워버렸냐면은 첫 번에 침공해서 아예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유다가 이집트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두 번째 와서도 유다가 아예 우리가 이제 바빌론한테 항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꾀를 부리고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BC 568년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AD 70년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자 이게 그 유명한 마사다죠. 마사다. 예. 그 마사다는 헤롯의 여름 정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최후를 맞이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에 돌 하나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남아버렸는데 마사다 여기에 이 요새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들이 요 주변에서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 뒷길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가면 요 뒷길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사다를 가면은. 그런데 이걸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마운트, 구약 성경에서 마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운트가 지금 빨간 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가 마운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토성이라고 번역했어요. 토성. 여기에 흙을 계속 갖다 부어요. 수레로. 오늘 붓고 내일 붓고 모레 붓고 그래서 1년 2년 동안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 계속 그래서 여기 길이 생기면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죠. 요런 데는 올라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다 토성이 쌓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죠. 그 마사다라는 영화에서 나오지만 예. 그래서 이게 토성입니다. 이게 마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쌓여서 된 것이 산이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게 이제 마운튼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 토성이란 말은 이런 성을 갖다가 토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토성이는 이제 대부분 안 남아 있죠. 왜냐하면 성들이 다 함락 성벽들이 함락되어 있는데 마사다는 이 토성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데기야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바빌론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빌론 왕이
4절에 네부갓네살 왕이 왔는데 그의 바빌론 네부갓네살도 오고 군대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끝장을 보겠다라는 말이죠. 대부분 뭐 장수만 시키든지 그러는데 진을 치고 요새를 쌓았어요. 사방에. 그리고 도시가 포위됐습니다. 세대기의 11년 때까지. 이제 그날 기근이 심했습니다. 도시에. 빵이 없었어요. 그 땅에. 그 도시가 함락되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해서 밤에 성문길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가지고 제대기야 왕을 여리고 평하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왕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 군대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바빌론 왕에게 라블리라는 곳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하마 땅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 제데기야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보는 아버지 왕 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죽였어요. 유다의 모든 통치자들을. 그리고 이 바빌론 왕이 제데기야의 두 눈을 빼냈어요. 바빌론 왕이 그를 사슬로 묶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험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버지가 아들의 살을 먹고 아들이 아버지 살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물론 솔로몬 왕때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두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 A라는 여인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다 먹고 나서 다른 아이를 먹으라 그랬더니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어미가 자식을 잃겠느냐? 설령 어미가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 게스실에서 이건 참 이제 비극인데 독일이 제약이 발달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을 생체 실험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예, 가스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이제 가스가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맨 처음에는 아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 가스를 좀덜 쓰기 위해서 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를 땅바닥에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정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그걸 증명하는 게 여자의 파워가 우리나라 최고인데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정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정말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구나.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는 날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부갓네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586년이죠. 내가 아까 연대를 잘못 말했던가요? 예. 네. 불태워버렸어요. 주님의 집과 왕의 집과 모든 집을, 큰 자들의 집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갈대아의 온 군대가 이제 성벽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그 바빌론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예레미야가 너네 그 바빌론 왕한테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더니 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대언자들을 많이 부리잖아요. 야, 다른 대언자들아, 이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면 예레미야 말이냐. 너네들도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이 대언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안 믿고 싶으면 숫자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던전이란 말이 이 예레미야에서 아주 막 실감나게 나오죠. 빵이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먹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때 기근이 굉장히 심하니까 자기네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예레미야한테 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이 또 그걸
끝까지 챙겨주는 왕도 있고 막 그랬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비참한 것은 다음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8장인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And thy sons walk not in thy ways. 당신의 두 아들들은 이 사무엘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Now make us a king 우리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주시오. 그래서 to judge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같이 법을 내세워서 다스릴 그런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But the thing displeased Samuel.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When they said, 아, 그 장로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Give us a king.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도 이제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people 귀를 기울여 그 백성의 말을 들어라. in all that they say unto thee. 그대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라. 그 이유는 For they have not rejected thee. 그 이스라엘이 대언자 사무엘 너 사사 판관 마지막 판관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But they have rejected me. 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That I should not reign over them. 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줬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왕이 없었을 때, 물론 그 잠언인가 어디 있어요? 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게 좋다. 그런 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이 있든 없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에 이스라엘아, 너네 자신이 스스로 멸망한 거다. O Israel, thou hast destroyed thyself. 그러나 내 안에 But in me is thine help. 그대 이스라엘의 도움이 있다. 내가 앞으로 이제 호세아서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I will be thy king. Where is any other? 내가 너네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에 다른 이가 어디 있느냐? 너네 That may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save thee. 있는 이 모든 그 유다의 도시에서 없다 그 말이에요. 또 And 판관이 thy 어디 있느냐? judges of whom thou saidst. 그대가 과거에 말을 했었던 이 ST는 2인칭 단수담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thou said가 아니라 thou saidest 이렇게 ST가 붙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이런 것만 빼놓으면 킹제임스 성경은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에 사무엘한테 Give me a king and princes. 우리 이스라엘에게 왕과 군주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는데 너네들 구할 왕과 군주들이 통치자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gave thee a king. 내가 그대에게 왕을 주고 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또 왕을 그러니까 사무엘 때 사울을 줬을 때는 화가 나서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드기야 때 왕을 패여버렸는데 이때는 대단히 화가 나서 왕을 패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뉴 커비넌트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속 중심에 법을 두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계약 내용 자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죠. 자, 히브리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만 먼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최초의 만찬을 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복을
그 빵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빵을 부수고 그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받아서 먹으시오. 이 빵은 나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을 집으셨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잔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모두 이 잔에서 마시시오.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은 좀 더 살펴봤지만 이 전부 다 of the new covenant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를 이스라엘만 위해서 흘려줬다면 그걸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법은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새 유언의 피를 피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흘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죄들을 사면받기 위해서. 물론 이것을 커비넌트라고 해서 뭐 헬라어에서는 이 커비넌트가 똑같아요. 이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커비넌트로 번역될 수도 있고 테스트먼트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왜 뉴 테스트먼트 또 올드 테스트먼트라 했느냐? 올드 테스트먼트 아래에서는 많은 커비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 테스트먼트 아래에서는 아무런 커비넌트가 없습니다. 뉴 테스트먼트 안에서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커비넌트가 커비넌트인데 커비넌트를 언약이라도 하고 또 테스트먼트도 언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요. 뭐 머리를 짜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인즉슨 이렇게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이 커비넌트를 알아야지 새 계약이 너네들한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이스라엘 너네들이 커비넌트를 주장하고 아직 테스트먼트를 모르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초세기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면은 커비넌트의 복음이 아니라 테스트먼트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이 시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시기를 해가지고 아, 저거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같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래, 같은 하나님이야. 이런 일들이 옛날에 고레스, 키루스, 사이러스한테도 일어났어.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피플이 되는 거죠. 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델 하우스가 돼가지고 모든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처럼 살려고 그대로 이제 다 그것을 이제 베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을 베끼지는 않죠. 예. 자,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의 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에서는 이게 테스트먼트도 되고 커비넌트도 되기 때문에 아, 뭐 이것은 그 해석상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언약 백성이라는 게 계약 백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실행란에서 실패했을 때. 그러나 유언은 목숨을 유언한 자가 내놔야 됩니다. 커비넌트의 백성은 아빠 탓을 못해요. 왜?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니까 쪼개져가지고 하여튼 왕이 두 눈이 나가고 왕 앞에서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뭐 하여튼 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냥 뭐 여자들이 솔로몬에 와서 재판하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비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스실에서 실험의 대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품속에 있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가스가 들어오니까 먼저는 올렸지만 가스가 더 들어오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발받침으로 삼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커비넌트 백성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테스트먼트의 백성이 돼야 돼. 우리는 재벌 2세예요. 나도 문제가 없고 우리 아빠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준 것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찬을 하실 때, 자, 이건 계약의 잔이 아니다. 이건 유언의 잔이다. 내가 너네들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단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나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가운데 새기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로 이끌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613가지 되는 그 모세법을 못 지키면서 낑낑거리는 것을 너네는 그 이상의 수준에 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네를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 돌아오는 일이 그게 신명기 29장 이후에 나오는 모압의 계약이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노래다. 이것을 호세아로 되풀이하는 거고 이사야서 64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한번 되풀이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커비넌트하고 테스트먼트를 바울이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썼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지금 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계약 백성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아까 그 히브리서에 나온 말하고 그다음에 이새 유언의 사역자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더한번더 하고 들어요. 다음 시간 제목은 From Covenant to Testament. 그러니까 계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먼트로 가느냐, 유언으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